그룹 마마무의 화사는 새로운 이슈 메이커다. 화사가 입는 것, 먹은 것, 하다못해 입지 않은 것까지 이슈가 된다. 노출 같은 논란거리보다 눈길을 끈 건 주눅 들지 않는 화사의 여유로운. 의도치 않는 논란이 나올 때면 화사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맞섰다. 화사는 지난 10일 방송된 KBS 한 번쯤 멈출 수밖에 출연의 솔로곡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풀었다. 이선희는 마리아라는 곡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 아픈 이야기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것이 20대들의 표현 방법인 걸 알았다고 평가했다. 화사는 노출했다고? 화장이 다르다고 그런 것만으로도 나쁜 사람으로 치부하더라? 이 사람들은 내가 그냥 울었으면 좋겠나? 아팠으면 좋겠나? 라는 마음에 그래 눈물 줄게라는 마음으로 썼다. 힘들 때 쓴 곡이라 제 감정이 써졌다. 고 설명했다. 화사는 무대 의상 등 패션으로 화두에 올랐다. 2018 마마에서는 레드톤의 가죽 보디슈트를 입어 선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몸에 쫙 달라붙는 유광슈트는 괜찮지만 엉덩이 일부가 드러나 지적을 받기도 했다. 같은 해 SBS 가요대전에서는 난제리 룩을 선택해 같은 지적을 받았다. 케이블 채널인 마마에선 그렇다 해도 15세 이상이면 볼 수 있는 지상파 가요 시상식에서 과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화사는 라디오스타에서 화제의 의상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과한 것 같은 부분? 엉덩이 파인 부분? 저는 애매하게 내릴 바엔 안 입겠다고 생각했다. 무대에 어떻게 입어야 제일 멋있을까? 내가 어떻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화사는 2019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고 공항에 나타나 또 한 번 이슈가 됐다. 화사의 노브라는 순식간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다. 화사는 꽉 끼고 불편한 속옷을 입지 않고 편안함을 추구했을 뿐이었으나 논란의 대상이 됐다. 나아가 노림수가 아니냐는 악플도 받아야 했다. 화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화사는 의식하고 하는 행동들이 아니다. 그저 자연스럽고 편하게 행동했던 것이고 뭔가를 노리고 행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내가 너무 편하게 행동한 나머지 나를 불편하게 본 사람도 있었고 좋게 봐주신 분들도 계셨다. 두 의견 모두 감사드린다. 잊었던 부분에 대해선 경각심도 가지게 됐고 내가 편하게 해도 모두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따뜻함도 느꼈다고 쿨하게 대응했다. 화사는 있는 그대로가 아름다운데 요즘은 점점 겉에 장식들이 중요해지고 아니나 다를까 나도 거기에 휩쓸려지는 나 자신이 싫다. 잘은 모르겠는데 반항심이 가득하다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을 갖게 했다.